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같이 인형놀이를 하려고 모였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여러분 안녕? 네 인형이야? 아, 내 인형 토깽이야. 인사해. 야, 이 토깽이 인형. 너 저번에 화나가지고 토끼 귀 딱 잡고서 패는 거 봤었는데. 아, 이... 그때 인형이 터져가지고 오늘 사갖고 왔어. 아, 새로 샀구나. 그렇구나. 응. 어, 미호는 어떤 인형 갖고 왔어? 짜잔.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오징어야. 오, 오징어다. 여맹이 인형이네. 오, 나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리아야, 너 거기서 뭐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본인이 인형이라는 뭐 그런 컨셉이니? 그러면은 안 될 텐데. 안녕? 왜 이래? 말을 못하는 거 보니 인형인가 본데? 안녕. 옛날부터... 아, 안녕. 내 인형 오리야. 오, 이 오리 성대모사 할 수 있어? 아니 요루야, 이 너 성대모사 잘하잖아. 오리 한번 해봐. 진짜 잘한다. 야, 진짜 대박. 그럼 어쨌든 내 인형 미미짱을 소개할게. 안녕 미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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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야. 어쨌든 내가 오늘 인형의 집을 하나 사왔는데, 아, 인형의 집이 이렇게 좀 허전하고 좀 재미 없더라고. 그러네. 어. 얘는 중국산이야. 아, 어, 어쨌든 아 좀 이게 허, 이게 안 좋더라고. 허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형의 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아, 좋은 생각이야. 그치? 인형의 집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블럭만 있으면 된다고. 어? 이게 뭔데? 이 블럭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 설치한 다음에 이 공간을 늘려줘. 이렇게 늘려줘, 늘려줘. 그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블록을 설치하면은, 자, 이제 자그만한 인형의 집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잘 봐봐. 설치하고서 이 사이즈를 줄여주면은,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인형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신기하지? 작아졌다. 그치, 작아졌지. 자, 그러면은 이 모드를 이용해서 우리의 귀여운 인형의 집을 만들어주자고. 고고싱!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인형의 집을 각자 다 지었는데요. 일단 한 명씩 어떻게 지었는지 보시고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자, 일단 그러면은 리아 집부터 보자. 안녕, 내가 지은 건 인형의 집이야. 이야, 어? 진짜 잘 지었네? 이거 1층은 거실, 그치? 맞아. 그리고 옆에, 어? 소재방, 어? 분위기 뭐야? 오, 야호. 고대 유물이 있을 것 같은. 그 위는 욕실. 아, 욕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냥 거실인가? 안방인가? 서재? 서재방. 아, 위는 잠자는 곳인가 봐. 와, 잘게 잘 지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인형, 내 인형이랑 좀 어울리나? 아, 앉혀봐야지. 너무 내 인형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뒤에 큰 데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직접 인형이 돼보는 거지. 그래, 난 인형처럼 생겼으니까. 뭐? 뭐래? 나 이렇게 볼 테니까 니네 인형처럼 놀아봐. 야. 비비 봐야지. 오. 2층도 키. 2층도 가봐, 2층도. 키. 와, 이 인형은 좀. 키. 뭔 소리야? 어, 니네 샤워하네. 와, 요루는 위에 올라가서 잡아. 그래. 오, 요루루, 아유, 리아 잘 지었는데? 분위기 있게? 인형 놀이하기 딱 좋은데. 자, 두 번째 집은 누구 집일까나? 바로바로 우리 집이야! 요루루 집! 이쪽부터 봐야지. 어, 이거부터 봐야지. 그치,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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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오, 1층에 아, 아담하니 약간 요루루 티 같다. 뭐라고? 어, 와, 되게 아담하고 인형 놀이하기 딱 좋네? 여기 딱 손 넣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어, 가지고 노는 거잖아. 그럼. 오, 귀여운데요? 맞아. 공주님 방 같아. 공주님 방 같다? 그렇지. 오, 분위기 있고. 한번 이제 큰 집 가볼까? 니네 인형이 돼보렴. 여. 안녕. 여기는 인형의 집이야. 인형들이 아들 시... 밥 먹어. 안녕 엄마, 그건 싫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집은 누구 집일까나?
내 집이야. 3층짜리 우와. 집이야. 와, 3층짜리. 와. 여기 집. 와, 1층 넓은 것 봐. 후카롭다. 오. 여기다 진짜. 봐. 우와, 2층 봐봐. 오, 궁전이네. 여기는. 오, 수영장. 그치, 수영장이야. 야, 디테일한 것 봐라. 야, 이게 뭐야 이거는? 뭐? 안녕. 안녕. 김니아요. 아, 나와봐 보겠죠. 이게 뭐 있나. 알겠소. 아, 이건 꽃밭이구나, 꽃밭. 되게 잘 지었네. 오, 그리고 위는 피아노 치는 곳. 집주인님, 여기 너무 좁아요. 자, 한번 큰 데로 가볼까? 오, 큰 데로 가니까. 야, 수영장도 있고. 우와. 여기는 산책할 수 있고, 이거 옥상에서 별도 볼 수 있는 곳인가 봐. 우와, 멋있다. 어, 여기 별이 또 있어, 별도 있어. 별도 또 있지. 와, 되게, 되게 이쁜데? 1층 천장 봐봐. 저 이쁜 꽃들이 달려있는 것 좀 봐. 오, 이런 거구나. 이거 좋아 보이네. 우리 집에도 갈아야지. 야, 이 꽃밭도 있고. 여기 인형이 집처럼 아담하다. 저거 진짜 잘 지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우리 집이야. 이쪽으로 와봐. 자, 우리 집 공개합니다. 우리 집 진짜 잘 지었거든? 팡! 어? 자, 봐봐, 얘들아. 자, 여기에 수영장도 있고, 아래에 거실 있고. 어때, 어때? 진짜 인형이 집 같지 않아? 말이 없어. 인형이 집 같지 않아? 어쨌든,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곳이야. 진짜 인형이 집처럼 지었다고. 대박구나. 것 같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닫아놨다가 펼치면은 이렇게 길이 생기는 거지. 최신형이구나. 최신형이지. 아, 일단 우리 큰 데로 한번 가볼까? 큰 데 가면은 진짜 인형처럼 놀 수 있어. 인형처럼 놀고 있는 김리아야. 그렇지, 엄청 귀엽지. 여기 안방이고. 엄청 좋다, 너네 집. 엄청 좋지. 엄청 넓다. 여기 피크닉도 즐길 수 있고 수영도 즐길 수 있고. 야, 피아노 한번 쳐봐. 피아노 한번 쳐봐. 자, 이거 지금 인형이 피아노도 치고 있는 거야. 안녕, 피아노 치고 있는 리아야. 뭐야? 안녕, 하프 키고 있는 미호야. 안녕, 미호 생각하면서 복싱하고 있는 남준이야.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 오늘 영상 안녕.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누가 더 잘 부탁드려요. 누가 더 잘 지었는지 투표해 주세요. 그건 물론 잘 지은 리아야. 그럼 안녕. 안녕.